그런데 이게 ng-form 오브젝트에서 클래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냐니까 ng-form 자체의 프로퍼티 중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. 여기 있는 프로퍼티들을 불러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valid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false잖아요. 왜냐니까 지금 여기 require로 되는 것들을 제대로 지금 안 넣고 있는 거죠. You may miss some contact information.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죠. 그죠? 따라서 만약에 폼이 그러니까 입력되어야 될 필드들이 다 전부 다 유효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모든 필드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 좀 이상하네요. 모든 필드가 유효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유효하지 않은 필드가 있다면 이 Submit 버튼 자체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동작하고 있죠. 잘 동작하고 있는데 다시 볼까요? 바로 나오죠. 그죠? 유효하지 않은 상태 지금같이 지금 보면 valid 상태 보면 false 돼 있죠. 지금 유효하지 않은 폼이에요. 그죠? 뭔가 빠졌단 말이죠.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될 정보들이 안 들어간 거죠. 그죠? 이럴 때는 이 버튼 자체를 비활성화 시킬 방법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폼에서 이 폼의 가장 말단에 버튼이 있죠? 폼 내부에 지금 버튼이 있다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. 폼 내부에 있으니까 폼이 이 버튼의 동작이 뭔가 클릭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요 ng-submit라고 하는 이벤트를 날려보내는 거죠.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. 폼이 유효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간단하죠. 여기다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. 이걸 해서 disabled라고 하는 게 있었죠. property. 그 모든 버튼에 disabled라고 하는 property가 있고 여기다가 값을 true 혹은 false를 넣어주면 되잖아요. 그죠? 예를 들어서 점을 딱 찍어보면 여점에서 disabled에 할당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다 값을 그냥 할당할 거예요. 뭐를 할당하냐니까 f죠? 지금 폼의 이름이 f 맞죠? f로 되어 있잖아요. ng-form f가 유의하냐? valid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. f.valid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? ng-form에서 ng-form 자체가 f입니다. 그것의 valid property 얘를 불러오는 거죠. 지금 이 false죠, 그죠? 그러면은 이게 폴즈라고 한다면은 Submit 버튼을 비활성화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따라서 여기다 Not 기호를 붙여주면 바로 효과가 드러나겠죠. 현재 보면은 Disabled 됐죠. 따라서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.